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일까요?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. 지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또 희생되고 있는 환경이지요.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인류를 놀라게 했던 일들은 또 다른 경우들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체르노빌 사태라든지 혹은 후쿠시마 원자로 사태라든지 혹은 네덜란드에 있었던 제방 둑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희생된 사건이라든지 하는 또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쓰나미 현상으로 인한 희생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별히 교회 강단을 지키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최근 우한 사태를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지나치게 박해한 일 때문에 비롯되는 하나님의 징계 행동일 수 있다 하는 설교를 지난주에 TV를 통해서 이렇게 접한 적이 있습니다. 이런 일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일상 속에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하나님은 쉼 없이 자라는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시고 또 시장 마감 직전에 정기적인 거래에 포함되지 않은 채 남겨진 한 마리를 끼워서 주는 것까지도 헤아리신 바 되시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은 사실이지. 이제 이 측면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통로인 인간이 왜곡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번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때 사람들이 그 사태를 보면서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을 거야 내지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일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죠.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혹은 더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죠. 사실 실로암 망대는 무너지게 설계되진 않았을 것입니다. 설계하시는 분들이 견고하게 설계했을 텐데요.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그 망대를 시공하는 업자들이 어쩌면 설계도면상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. 그런 건축업계 어떤 관행들이 이제 그 시대에도 있었을 수 있다. 그래서 자재를 빼먹거나 혹은 크기를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기는 악한 시공업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.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섭리하시되 그 섭리의 통로인 인간이 잔꾀를 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체르노빌 사태라든지 혹은
후쿠시마 원자로 사태라든지 혹은 이렇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희생시키게 되는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심이 거기에 늘 이렇게 개입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재난을 이렇게 경험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일으키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사태를 만났을 때 이제 그것을 이렇게 경계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기 삶을 이렇게 새롭게 주의 말씀을 따라 노정하는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협력하고 혹은 그 물자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에서 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 아닐까 생각합니다.